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 정보통입니다. 오늘의 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경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가격에 고급 자재와 지대 높은 곳에 있어 하천과 마을을 내려다보는 아주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집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볼까요? 오늘의 집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오늘의 집은 바로 이곳입니다. 넓은 마당에 깔끔하고 예쁜 2층 주택, 그리고 마당 중간에 고급진 소나무가 있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과 꿈 같은 시간들을 선물해줄 오늘의 집.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도로고요. 폭은 3m 정도이고 아무래도 집이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경사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옆으로는 대나무 숲이 있고요. 정면으론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한눈에 딱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이죠? 소유자의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상태며 저는 허락을 받은 후 촬영을 했습니다. 집 내부는 촬영을 거절하셨기에 마당과 집 외부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21년 4월 27일로 신축한 지 1년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본인들께서 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집은 정말 꼼꼼히 지으셨다 하시네요. 신축 느낌이 반짝반짝 나고 있죠? 요즘 건축 트렌드와 가장 유사하게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집이 있어 단열도 신경 써서 지으셨다 하셨고요. 차시도 이중창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에 경사 슬래브 지붕이고요. 농가주택 대출 규제에 맞춰 지으셨기에 건평 36평입니다. 관정을 파두셨고 물은 부족함 없이 잘 나온다 전해들었습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지만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마당도 구경 한번 하러 가볼까요? 마당은 약간 완경사지고요. 소나무와 울타리, 그리고 마당의 관정까지 모두 매각에 포함됩니다. 매각에서 빠지는 건 집 내부의 채무자분들의 집만 빠진다고 생각해주세요. 마당에서 보는 뷰는 정말 좋습니다. 카메라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임장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앞쪽으로 보이는 하천은 화계천이고요. 오늘의 집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삼실리입니다. 화계천이 눈앞으로 보이고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니 활기찬 느낌이 드는 집이에요. 하동 십리 벚꽃길과 화계장터까지도 자차를 이용하면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주변 인프라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집 주위로는 추가적인 전원주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들이 있는 상태고요. 주위 토지들 중 이 집이 위치한 곳이 가장 명당입니다. 여러분들도 임장 가보시면 한 번의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집 상태는 신축이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LPG가스를 통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하세요. 잠시 집의 화면을 고정하고 설명드려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토지는 두 필지 상태고요. 두 필지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 총합 면적은 878제곱미터, 266평이고 감정가는 1억 7,700만 원, 지목은 대지입니다. 두 필지 모두 붙어있고 건축허가도 함께 났지만 하필 작업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2층으로 돼 있고 현황 단독주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사 슬래브 지붕, 건평 119제곱미터, 36평이고요. 주택의 감정가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토지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더 높게 평가가 됐어요. 관정과 울타리 소나무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이고요. 그렇게 나온 총감정가는 3억 7천만 원이지만 현재는 이를 유찰되어 7,400만 원 정도 낮아진 2억 9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주택의 근저당권이 농협에서 채권 최고액 2억 4천만 원이 설정돼 있는 상태고요. 낙찰 받은 다음에는 2억 정도는 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집 주위 토지들도 최근 거래가 됐는데요. 아무런 정리도 돼 있지 않고 지목도 다빈 상태의 토지들이 평당 52만원에서 64만원대의 거래가 된 점을 본다면 오늘의 집은 감정평가 자체가 조금 낮게 된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주택과 집 모두 포함해서 평당 110만원 정도 되고요. 다른 토지들은 농지 전용부터 토목공사, 관정도 파야하고 전부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저렴한 것 같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토지들도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시멘 포장된 도로가 위쪽까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땅의 현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함께 보셨던 집처럼 좋은 뷰가 나오질 않을 것 같네요. 농지 전용하고 토목공사에 건축까지 할 걸 생각한다면 지금 매각물건을 잡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모두 즐거운 휴일 오전 시간을 땅땅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한다고 하네요. 항공영상과 좋은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분 좋고 상쾌한 하루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와 고민들은 높은 하늘에 던져버리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으니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려요. 항공영상이 종료된 후 매각물건 설명 들어갈게요. 대지 경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토지는 이런 모양새고요. 그중 왼쪽으로 위치한 소형 대지 640-9번지고요. 그 옆으로 242평의 넓은 면적의 대지는 640-8번지 이 두 필지 모두 매각에는 포함되고 합필 작업만 하지 않았을 뿐 모두 단독주택 건무지로 이용 중입니다. 노란색 네모 박스는 주택이고요. 주택은 지금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대지 경계면에 안착하고 있죠? 임장 가시더라도 두 필지 경계에 모두 울타리가 설치돼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이런 현황이고요. 아래서부터 올라와 최근에 매매된 필지들까지 모두 현황도로가 이어져 있고 도로 포장은 최초의 토지 주인분이 모두 작업해 두셨습니다. 현황도로로서 인정됐고 길을 막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도 없습니다. 집의 방위도 살펴봐야겠죠? 방위는 정남향에서 조금 벗어나 남동향이 되고요. 지대가 높아 햇살은 아주 잘 들어옵니다. 주택 현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경사 슬래브 지붕, 사용 승인 날은 2021년 4월 27일이고요. 1층의 면적은 76.59제곱미터, 23평, 2층의 면적은 42.42제곱미터, 13평입니다. 합산 면적은 119제곱미터, 36평이고요. 신축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마당에 소나무도 상당히 비싸 보이네요. 이제 지도를 보며 다시 한번 주변 입지 체크해드릴게요. 지금 이곳이 오늘 매각물건의 위치고요. 집은 2021년에 신축된 상태라 지도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마을의 이름은 법화마을이고요. 동측으로 화계초등학교가 보이네요. 평일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주 잘 들려 마을에는 활기참이 감돌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으로는 화계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는 혐오시설 기준에 포함되는 축사나 고압선 등이 없어서 추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마을 입구 쪽 슈퍼 앞으로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화계청계곡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하동심리벚꽃길이 있고 하나로마트와 버스터미널, 화계장터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차 기준 3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화계장터 밑으론 유명한 섬진강이 흐르네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으론 구례군, 하동군과 가깝고요. 뒤편으로 지리산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주변 환경에 이 정도 금액대면
정말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판단됩니다. 대지 가격보다 조금만 더 주면 신축된 고급 전원주택까지 서비스로 오네요. 이제 매각 물건 설명해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2타경 3524.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삼실리 640-8번지 630-9번지 구역.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는 3억 7,070만원대, 최저가는 1회 유찰로 7,400만원 정도 낮아진 2억 9,650만원대에 진행 중입니다. 대출을 받는다 해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2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취득세 포함해서 실투자금 1억 정도면 취득이 가능해 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매각으로 진행되고요. 지분이 아닌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대지면적은 878제곱미터 266평, 건물 면적은 건평 36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주변으론 학교가 있어 상대보호구역 등이 지정됐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사 슬래브 지붕이고요. 사용 승인 날은 2021년 4월 27일입니다.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두 필지 모두 붙어 있는 상태고요. 둘 다 지목은 대지, 둘 다 주거용 건부지로 활용 중. 총합 면적은 266평, 감정가는 1억 7,700만원입니다. 건물 목록 확인해 봐야겠죠? 1층과 2층 여타 내용 모두 동일하고요. 건평 36평, 감정가 1억 8,400만원, 사용 승인 날은 2021년 4월 27일입니다. 제시회 목록 번호 2번, 마당 쪽으로 위치한 관정 또한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삼실리 소재, 화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다 돼 있는데 감정평가서 오류인 것 같고요. 지도를 보며 확인하신 대로 동측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 주택지대,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기호 1번과 2번, 본건 토지는 두 필지 1단의 경사지 내 자체 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폭약 3m에서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고요. 위생설비, 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제시회 관정 매각 포함 상태, 토지상의 휀스시설 및 담장 등은 본건 토지에 부합된 부속시설로서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 해당 토지에 포함 평가했고요. 본건 기호 3번, 주택건물의 데크시설 등은 본건 건물과 연결된 부속시설로서 거래관행상 건물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해당 건물에 포함 평가했습니다. 윗 내용들에서는 조경수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는데 감정평가서상에는 이렇게 모든 시설물들이 토지와 건물에 포함 평가됨이 표시됩니다.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전입세대 열람 결과는 내역 없음 상태고요. 실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은 채무자의 부모님이 계신 상태입니다. 대화를 통해 명도는 손쉽게 가능해 보이지만 낙찰받으신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고요. 신축하시며 농협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2억 4천만 원이 있고요.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아래로의 모든 권리들은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니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1회 유찰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집 상태가 너무 좋아 이번 회차에 낙찰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